전 시간 부정사 이어서 지금 이 시간에는 D번부터 하기로 해요. 저 이제 문제를 직접 이제 풀다 보면 처음에는 이런 토익이나 토플식 이런 그 문법 문제가 좀 생소했을 텐데 요 밑줄도 그렇고요. 이렇게 번호를 사이사이에 껴 놓으면 문장을 볼때또 순간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이 익숙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만 익숙해지고 나면 우리 전 시간에 풀던 그런 문법 문제보다 오히려 더 쉬워요. 전 시간에 풀던 문법 문제는 3개, 4개 이상의 문법을 알아서 한 문제를 푸는 거라면 여기는 의외로 한두 가지만 알아도 이제 풀어낼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점점 접근이 쉬울 거예요. 자, 1번이요. 전체적으로 먼저 이제 문장 분석을 하는데 여기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끝내기로 해요. 대신 이제 요 표현은 나중에 비교급 가서 또 나오는 표현이니까 다시 한번 암기해두면 되고, 그때 가서. 요 1번 문제는 간단하게 여기서 끝나요. No better than. No better than 이라는 표현은 뜻이 이거예요. 뭐뭐 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다. 당신은, 많은 식사를 한 후에 바로 수영하러 갈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식사를 밥을 잔뜩 먹고 나서 바로 수영하는 것은 피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이거예요. No better than 뒤에는 to 부정사가 와야 돼요. To go. 2번이 정답이에요. 근데 이제 요 단어들 배열된 것과 요 뜻이 서로 좀 연결이 잘안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암기가 잘안 되겠지만 나중에 비교급 구문에서도 다시 한번 또 복습해서 나오니까 지금부터 틈틈이 이제 여러 번 복습을 좀 해놓으세요. 1번 답은 2번. 문법 문제 풀 때는 일단 문장 분석을 먼저 해야지 해석을 바로 하려고 하고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시간 낭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문장 분석 위주로 보세요. for에서 engagement까지가 일단 부사구고 is 주어. 그 다음에 causes, 여기 cause s 붙었죠? 이게 동사. conveniences가 이제 불편이란 뜻의 목적어. for a guest가 또 전사 플러스 명사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 or 나왔는데 앞에 either가 나왔죠? 그럼 either a or b. 그리고 여기 뒤에 than이 나왔으니까 앞쪽에 이렇게 비교급, 이렇게 비교급, 이렇게 처리가 됐고, than 뒤에는 이제 그 비교되는 대상, 이제 이렇게 온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힌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코스가 일단 첫 번째 힌트고요. 또 하나는 요 3번 앞에 있는 for a guest. 손님이 약속 시간보다 더 빨리 또는 더 늦게 온다. 손님이 늦게 오는 게 불편함을 야기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빨리 더 늦게 오는 게 누구냐면 손님이 오는 거죠. 그런데 커밍의 의미상의 주어로 앞에 손님 앞에 for a guest 이렇게 나왔죠. 이게 바로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처리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coming이 아니라 to come 이렇게 고쳐주면 돼요. 그러면 coming의 to come의 의미상의 주어가 바로 손님. 손님이 약속 시간보다 더 일찍이나 더 빨리 오는 것은 불편함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요 is은 가주어예요. 그리고 여기 for 이하, 정확하게는 to 이하. 그리고 이제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for a guest니까 여기 이하가 진짜 주어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3번의 coming을 to come으로 고치면 정답이에요. 다음에 3번.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주어가 지금 all the refugees, 주어가 복수죠. 그래서 여기 대어 이렇게 소유격 대명사도 복수로 받은 거예요. 저 주어랑 동사의 수일치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어가 뒤에 또 나올 경우에는 대명사로도 써야 되는데 대명사를 쓸 때도 이렇게 수를 맞춰준다는 거 명심하고 그리고 이 문장의 동사는 long이에요. long이 동사로 쓰일 때는 갈망하다란 뜻이에요. 뭐뭐를 간절히 바라다란 뜻으로. 그리고 long은 주로 이렇게 많이 쓰여요. long 다음에 동사 long 다음에
투부 정사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wrong for 하고 ing가 온다거나 이래서 이제 갈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3번 for returning으로 쓰든가 아니면 to return 이렇게 쓰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long에 대해서 동사라는 게 동사라는 것도 쓰이고 뜻은 이거고 뒤에 쓰임을 알아두면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고. 다음 4번. 4번은 이제 이 문장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생각이 났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금 전에 풀었었던 그 38페이지 B번 문제에서 1번, 2번 설명을 참고를 해 놓으면 그러면 또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in style 이거는 이제 obscure 수식하는 거고 style에 있어서 애매한이란 뜻이요. 이 obscure는 애매한이란 뜻의 형용사고 또 나블이 주어, was가 동사, obscure가 주격 보어. 그리고 to 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 왔죠? 그러면 이제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근데 맨 마지막에 is 뭐냐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여기 to가 나왔으니까 내용은 부정. 근데 뭐를 이해 못하냐면 이시 가르치는 게 the novel. 여기 주어 자리에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 아까 배웠던 거 여기 38페이지에 1, 2번이 바로 뭐냐면 it for to에서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A, 부정사의 의미상 목적어를 B라고 하면 요 B를 맨 앞에 주어 자리로 보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 B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답이 4번이에요. It을 없애면 돼요. 38페이지 좀 참고해보고요. 다음 5번 문제도 전 시간에 우리 풀었던 건데 5번은 39페이지에 C의 5번 풀 때 바로 이런 거 했었거든요. 명사 다음에 전사가 나오고 관계대명사가 오고 이렇게 투부정사가 오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에서 이게 이렇게 수식을 할 경우에 이 표현도 가능하지만 요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럼 전사를 뒤로 빼라고. 근데 어쨌거나 요 단어의 목적어는 요거다. 이걸 가지고 이제 전사를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를 결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5번 막연한 수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S를 써주는 거예요. 이것도 얼마 전 7급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또 확인해 두고. 그래서 이제 막연한 수일 때는 해석을 이렇게 수백여 개의 야생동물의 피난처 야생동물을 보호해 주는 곳 hundreds부터 refugees까지가 주어. 그리고 이제 현재 완료 시제에 수동태가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동사. 그리고 아까 한 거 복습하면 타동사가 수동태가 되면 뒤에 목적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throughout North America까지가 또 수식어.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로 연결이 됐는데 투부정사도 이제 부사주기용법으로 쓰였겠죠. 그리고 나서는 또 공급동사로 이렇게 연결돼요. provide A with B. 그리고 이제 which 이하가 이렇게 수식을 하죠. 살 장소. 바로 여기가 틀린 거야. 여기 안에다가 in을 써야 돼요. in which to live. 바로 이거. in which to live. 그리고 여기서 이제 which를 생략을 하게 되면 in을 뒤로 빼야죠. 그러면 to live in. 그러면 in의 목적어가 바로 place. 그러면 어떤 장소에서 산다. 그래서 place가 in의 목적으로 들어가야 자동사 live랑 연결이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에요. 관계대명사 앞에다 in을 써요. 그리고 in which to live를 to live in 이렇게 고쳐도 되고. 자 다음 6번 6번 문제는 정답은 앞에 있는데 일단 뒤를 잠깐 보면 but 다음에 he soon, soon은 이제 부사니까 빼버리고 그리고 3번에 from the slant of the ceiling 요게 또 전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천장의 경사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that 앞에 컴마가 있지만 여기 컴마와 여기 컴마는 이 3번에 부사구가 들어갔다는 걸 나타내주기 위한 거고 found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대절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명사절이에요. 자 이렇게 됐고 이제 첫 문장 내용을 잠깐 보면 그는 잠에서 깨서 자기 자신이 낯선 방에 누워있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되죠. 조금은 드문지만 바로 find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이렇게 ing 왔어요.
그러면 요 이하는 또 5형식 구조예요. 자, 어디가 틀렸냐면 1번이 정답이에요. 뭐냐면 우리 조금 전에 grow up이라는 것도 배웠지만 grow up이나 awake나 leave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이렇게 쭉 내려 번역을 하고 여기 부정사가 부사적용법의 결과. 그래서 자라서 뭐뭐가 되었다. 잠에서 깨서 뭐뭐하게 되었다. 살아서 뭐 몇 살까지 살았다. 이런 식으로 문장의 동사를 먼저 해석하고 부정사를 두 번째 마지막에 해석하는 걸 부사적용법의 결과라고 그랬죠. 여기 내용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는 잠에서 깨서 자기 자신이 낯선 방에 누워있는 것을 알았다. 바로 여기 in finding, 여기를 to 부정사로 고쳐요. awoke 뒤에 이렇게 to find 이렇게 고쳐주면 맞아요. 그리고 이제 find 뒤에 2번 이하는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 6번 답은 1번. 다음 7번. 아까도 비슷한 문제 풀었었는데 일단 이제 문장을 쭉 보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처리해 버려야 되거든요. after 뒤에 dark는 명사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식어. because of가 전치사. 그리고 뒤에 명사. 그리고 and가 연결하는 건 요 명사와 명사.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enter 뒤에 바로 뒤에 the park라는 명사 왔으니까 여기 enter는 타동사로 쓰인 거고. 자, 어디가 틀렸냐면 permit와 allow는 준준사역 동사라고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해요. 그런데 수동태로 고치면 be permitted to enter 이렇게 돼야지. 1번이 답이에요. to enter. 그러면 이제 to enter가 원래 문장에서 능동태에서는 목적격 보호였겠지만 여기는 수동태로 바뀐 거니까 여기 to enter the park는 visitors를 설명해주는 주격 보호예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때도 이렇게 방문객들이 공원으로 들어가다.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다음 8번. 자, 문장 분석이에요. 비즈니스 크레딧가 문장의 주어, makes가 동사, 그 다음에 is이 나왔죠? possible, 이거 형용사죠? 무조건 목적격 보어. 그럼 이때 is은 가목적어. 그러면 진짜 목적어 될 수 있는 걸 찾아가야죠? 3번 앞에 to raise, 바로 여기에 to 부정사 나왔죠? 이게 진짜 목적어. 그리고 이제 to raise인데 raise는 타동사니까 이렇게 목적어 데리고 있는 거고 여기 형용사가 나와서 이제 형용사는 또 이렇게 수식을 해줄 거고 그런데 부정사 바로 앞에 이렇게 for 플러스 명사가 나왔죠? 이게 바로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business organizations는 한꺼번에 사업기구 또는 사업체, 사업체가 필요한 자금을 조성한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가목적어가 들어있는 완벽한 5형식 문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부정사 부분에 raise라는 타동사가 왔으니까 그 다음에 명사, 목적어가 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뒤로 쭉 갔더니 and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and 이하에는 이제 별 특별한 것은 없으니까 이제 여기서 집중해서 요게 등유 접속사니까 뒤에 나오는 형태와 앞에 형태가 대등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뒤를 보니까 ing가 나왔는데 앞에는 동사 원형이 지금 이렇게 컴마를 찍고 나열을 해놨잖아요. 바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 동사 원형, 컴마, 동사 원형 나열되고 있으니까 뒤에는 무조건 등유 접속사가 오고 동사 원형이 오겠구나. 처음부터 이제 이런 게 익숙해지면 처음부터 이런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end를 찾고 뒤에 ing니까 ing를 찾아가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틀렸구나.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걸 동사 원형으로 써야 돼요. 그러면 end가 연결하는 건 동사 원형, 동사 원형, 컴마가 찍혔으면 또 올라가서 동사 원형. 그래서 뭐 어떤 많은 사업 활동을 시작하고 실행하고 확장하는 데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등유 접속사로 이제 문제를 풀면 되고요. 다음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이 문장의 주어, is가 동사, 그 다음에 costly, 요것도 조심해요.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부사지만 명사에 ly를 붙이면 명사에 ly를 붙이면 형용사가 돼요. 그러면 coast 같은 경우는 ly를 빼고 나면 coast는 동사나 명사로 주로 쓰이는데 동사에 ly 붙이는 경우는 없고 명사에 ly를 붙였을 거거든요. 그러면 coast라는 명사에 ly를 붙였으니까 이게 바로 형용사로 쓰인 주격 보어예요. 우주 탐험은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근데 바로 앞에 so가 나왔죠. 그리고 뒤에 that 나왔죠. 그럼 여기 that 이하는 결과의 부사절. 그러면 이제 대절에 또 문장이 완전히 와야죠. 그래서 no single nation이 주어. can hope가 동사. sustaining 이하가 이제 hope의 목적어겠죠. 자, 여기서 답이 나와요. hope는 희망동사예요. 희망동사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건데 희망동사들은 대부분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해요. 4번이 틀려요. sustaining이 아니라 to sustain. 이렇게 써야 맞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부정사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단원을 바꿔서 7단원에 이제 동명사로 넘어가는데 동명사는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할 때도 내용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다만 이제 다른 그 준동사랑 구별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했었고 동명사는 대부분 다 암기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공부가 암기가 많이 돼 있는 학생들은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낼 수 있을 거고 암기가 약간 부족한 분들은 이제 문제는 좀 어렵겠지만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관련 사항들을 하나하나 암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조금 익숙해지고 나면 다시 교재를 보면서 이해 못했던 거, 암기 못했던 거 추가로 암기를 해놓고. 자, 이제 동명사예요. 자, 1번. 텔이라는 단어를 변형을 시켰는데 이거 여기서부터가 바로 암기예요. It is no good ing. 이렇게. It is no use ing. 이렇게 수거로 외워야 돼요. 이게 이제 동명사 중에 제일 중요한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It is no good ing. 뭐뭐 해도 소용없다. 내용을 보세요. 나에게 너의 잃어버린 돈에 대해서 나에게 말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제 it is no good ing가 오니까 1번, 2번은 안 되고 3번과 4번이 남는데 3번과 4번의 차이점은 이걸 단순형이라 부르고 이걸 완료형이라고 부르는데 완료형은 내용상 한시제 과거예요. 그래서 말해봤자 소용없다. 이거는 시제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완료형을 쓸 필요가 없는 거지. 답은 3번이에요. 잃어버린 돈에 대해서 나에게 말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답은 3번. 다음에 2번. 밑에 보니까 또 study를 변형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 볼 필요도 없이 여기서도 바로 이 표현이에요. Have a hard time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답은 3번.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A계에서 How is he getting along? 이렇게 나갔죠. 그가 어떻게 지냅니까? 그는 어떻게 지내냐? 이런 그의 안부를 묻는 표현이에요. 그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했더니 B가 영어 공부하는데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Have a hard time ing. 답은 3번. 다음에 3번. 선택지를 보니까 keep이 ing로 되어 있는 경우가 두 개가 있고 여기는 이제 동사 형태로 적혀 있는 게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문법 문제라는 건 이제 드러났고 위를 보니까 accurate record 이러면 정확한 기록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바로 이런 표현이 결정적인 거예요. has been 현재 완료의 수동태 그리고 수동태니까 뒤에 목적어 없고 그래서 이제 has been questioned가 동사라는 게 드러났죠. 그러면 이게 주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걸 주어라고 보면 records는 복수형인데 has를 쓴 거니까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에 오류가 있을 리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주어는 아니겠구나 이렇게 가야지. 그러면 이제 앞쪽에 주어가 될 만한 것이 뭔가가 있어야죠. 내지는 요 전체가 이제 주어가 될 수가 있다거나. 자, 그래서 2번 접속사 if 있죠. 3번
because of가 들어 그러니까 2번에 if가 들어 있는 표현은 될 수가 없어요. if가 들어가는 표현이 if절이 명사절로 쓸 때가 있죠. 간접 의문문이라는 데서. 그런데 if절은 절대로 주어는 안 돼요. 명사절이라 하더라도 주어로는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건 if가 들어가면 구조적으로는 맞지만 주어가 될 수가 없으니까 2번은 안 되고 4번을 집어넣으면 주어 동사니까 접속사가 또 있어야 되는 거죠. 4번 안 되는 거고 because of가 들어가서 he's keeping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전사구니까 부사구가 주어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정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keeping이라고 쓰면 keeping accurate record 정확한 기록을 내는 것. 그래서 동명사가 문장의 주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his 뭐냐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인칭대명사 할 때는 소유격 쓴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3번은 동명사가 주어인 문장. 그러면서 이제 의미상 주어까지 눈에 익숙하게 하면 되고요. 다음 4번. 4번을 보면 이제 또 여러 가지 전사들이 쭉 나왔는데 먼저 몇 개 확인을 해보세요. by 다음에 ing가 나오면 뜻이 이거예요. 뭐뭐 함으로써. 독해할 때는 제일 자주 나오는 게 by ing예요. 그 다음 on ing는 뜻이 이거예요. 뭐뭐 하자마자. 그리고 이제 부정사 풀 때 문제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in ing 이건 뭐뭐 할 때. 이렇게 전사 다음에 동명사가 나왔을 때 특별한 뜻이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들 암기를 하세요. 자, 이제 그런 문제인데 4번을 보니까 요 find라는 단어를 have pp 해서 on ing인데 요건 동명사의 단순형이라면 이건 동명사의 완료형이니까 한시제를 과거로 적어놓은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았으면 어떤 단어든 간에 find가 여기에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내용상 이제 find를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면 그 소식이 사실임을 알다.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이렇게 됐죠? 내용상 바로 이거겠지. 그 소식이 사실임을 알자마자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그러면 뭐뭐 하자마자라는 표현은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은 거의 동시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형을 쓰는 게 맞아요. 2번. 그 소식이 사실임을 알자마자 바로 울기 시작했다. on ing 뭐뭐 하자마자. 접속사 as soon as로 바꿨을 수 있어요. 답은 2번. 5번. 이렇게 같은 문장인지 확인해라 또는 같은 문장이 되게 만들어라 이러면 빨리 대조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까지 놓고 보면 there was no doubt 완벽하게 같고 그 다음에 두 문장 다 doubt가 주어. 그러니 doubt가 이제 당연히 명사할 거 아니에요. 의심이라는 추상명사. 그래서 윗문장의 대절은 바로 동격의 명사절이구나. 이렇게 나가면 돼요. 동격의 명사절을 이렇게 단문으로 바꿀 때는 대시라는 명사절 접속사 대신에 of라는 전사를 써요. 그리고 나서 요 had forgotten 이 부분을 동명사로 쓰고 그리고 요 he라는 단어가 앞에 있는 주어와 다르죠. 그럼 의미상 주어 쓰는 방식으로 써야죠. 동명사 앞에 소유격 his 이렇게 쓰고 of라는 전사를 쓰고 his를 쓰고 of라는 전사 그 다음에 his of 뒤에 his 해서 1번과 4번은 안 돼요. 그러면 2번과 3번의 차이점을 보면 되는데 이러면서 자꾸 여러분들이 반복을 하라고요. 여기는 동명사의 단순형 여기는 동명사의 완료형 근데 문제를 보니까 여기는 과거 만약에 여기가 과거였다면 답이 2번 근데 여기는 had forgotten 과거 완료죠. 종속절이 주절보다 한시제 과거죠. 그럴 때는 완료형을 쓰는 거예요. 답은 3번. 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요. 6번. 여기에 이제 중요한 표현이 나오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나중에 독해가 편해져요. 선택지에는 trade를 변형을 시켜놨는데 used be used to ing, be used to 동사 원형. 그래서 use와 관련된 또 암기사항까지 이제 적용하라는 문제예요. ancient civilizations가 주어, 고대 문명. 근데 바로 이런 걸 활용 잘하란 말이에요.
여기 서체즈가 나란히 붙어 나왔죠? 그럼 서체즈 뒤에는 앞에 나오는 고대 문명의 예가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리고 이제 엔드로 이 고유명사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그러면 서체즈부터 바로 여기까지 요 두 개가 바로 고대 문명의 이름의 예구나. 이렇게. 페니키안즈, 메소포타미안즈, 고대 문명의 이름들이에요. 이런 등등의 고대 문명들은 이게 주어. 그리고 이제 바로 여기에 이제 동사가 오겠죠. 그 다음 비교구문 than이 나왔죠. than은 이렇게 rather랑 어울려 쓰는데 비교되는 대상은 대등해야 돼요. 그러면 than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왔죠. use money, 돈을 사용한다. 그러면 than 앞에도 동사 원형이 와야 문장이 대등할 거 아니에요. 돈을 사용하는 거랑 비교되는 대상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문맥상 돈을 사용한다와 물건을 거래한다가 내용상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돈을 사용해서 값을 지불한 경우도 있고 물물교환한다라는 의미겠지. 물건을 거래한다. 물물교환을 하는 거랑 돈을 사용하는 거랑을 지금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동사 원형이 있어야죠. 동사 원형이 있는 건 일단 2번 동사 원형 있죠. 그 다음에 4번은 없죠. 3번에 동사 원형 있죠. 그래서 일단 4번과 1번은 안 돼요. 돈을 사용하는 거랑 물건을 거래하는 것 이렇게 그게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2번이 답이라고 하면 페니키아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같은 고대 문명들은 돈을 사용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물건을 거래하곤 했다. 3번을 집어넣으면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보다는 물건을 거래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졌다. 문명이 이렇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졌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정답은 2번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화폐 수단이 없었을 테니까 그 화폐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물물교환을 하곤 했다. 해서 2번이 정답. 여기 유스턴은 과거의 상태, 과거의 습관을 뜻하는 조동사예요. 7번 또 이제 같은 표현이 되게끔 찾아라 이건데 선택지를 보니까 nothing but과 anything but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수거 하나 외워놔요. nothing but은 only랑 동의어고요. anything but은 never랑 동의어다.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외워두라고. 자 그리고 이제 문제로 가요. His explanation was까지는 똑같고 위를 보니까 be far from ing 이렇게 나왔거든요. be far from ing는 결코 뭐뭐하지 않다. satisfactory는 똑같죠. 그럼 여기에 never가 들어가면 되지.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be far from ing 외우고 결코 뭐뭐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다음 이 부분과 관련되는 것도 이제 한 2년, 3년 전에 공무원 기출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랑 관련되는 거 하고 요 without은 전사인데 여기 mister라는 단어 mister라는 단어 이래서 이제 어를 붙인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수식어고 또 요렇게 이제 전사 플러스 명사. 그럼 여기서 before는 뭐라 해석하는 게 내용상 맞냐면 자신의 이름 앞에 mister라는 칭호를 붙이는 거야. 미스터 뭐, 미스 뭐 이런 식의 이름 앞에 미스터라는 칭호를 부르는 것 없이 칭호 없이 말이 붙여지는 것을 그는 반대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직트는 자동사예요. 그러니까 뒤에 어떤 명사가 올 거면 이렇게 전사 2를 써줘야 돼요. 여기 2가 전사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2가 전사인데 동사 원형이 왔다. 그럼 안 되죠? 전사 뒤에 동사 원형 온 거 틀려요. 그럼 이제 2번과 3번 둘 중에 하나인데 2번은 address를 그냥 능동형으로 썼고요. 3번은 BPP 이런 형태로 썼죠. 그러면 결론은 수동과 능동의 차이점이라고. 근데 address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였을 때 말 걸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말 걸다라는 뜻일 때는 타동사 아니에요. 그러면 address를 능동으로 쓴다는 얘기는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주어가 뭐에게 말 걸다. 근데 여기를 능동으로 썼는데 뒤를 보니까 목적어 전혀 없죠? 그렇게 해서 또 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3번. 타동사는 수동태가 되면 뒤에 목적어 없는 거예요. 그래서 BPP가 되니까 뒤에 목적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남자에게 말을 거는데 그 남자한테 말을 걸 때는 항상 이름 앞에 미스터를 붙여달라 이런 얘기라고. 이름 앞에 미스터라는 단어 없이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을 거는 것을 싫어했다 이런 뜻으로.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자, 다음 9번. 선택지는 get up을 변형시켜 놓은 거예요. Get up early 그러면 일찍 일어나다 이렇게.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냐 그랬더니 나는 일찍 일어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싫다.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싫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일찍 일어나야 한다와 그 생각은 뜻이 같은 거지. 그래서 동격. 그러면 아이디어가 추상명사였구나 떠올리면 되고, 그럼 좀 전에 우리 문제 풀 때 아이디어가 추상명사니까 대시 이끄는 절에 이런 동격이 오든가 아니면 전사 어브를 사용한 동명사 구문으로 오거나 이런 게 이제 떠올려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문제 풀 때는 틀렸더라도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서 풀어내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복습들을 해나가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하나하나 실력이 쌓여가는 과정이라 이거예요. 자, 이 시간은 10번까지예요. 자, 10번. 밑에 보니까 see라는 지각동사를 이제 부정사와 ing를 붙여놨고, 뒤를 보니까 자체적으로 5형식 구조로 쓰였고, 빈칸 뒤를 보니까 목적어 이렇게 있고, 앞에는 remember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이제 힌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라운드는 전치사예요. 라운드는 형용사로도 쓰이는데 여기선 전치사로 쓰여서 박물관 주위에. 이때 라운드는 어라운드랑 동의어가 되고.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윤곽을 잡았죠. 먼저 선택지에서 지워버릴 게 있으니까 보세요.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오는 거. 이건 가능하죠. 근데 지각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이건 안 되죠. 그럼 이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각동사 목적어 뒤에 ing 이건 가능하죠. 그리고 지각동사 목적어 과거분사 올 수가 있지만 과거분사가 오면 힘과 컨덕트가 동사 목적어 관계란 얘기니까 과거분사 뒤에는 수동태 뒤에 목적어 없는 것처럼 뒤에 목적어 올 수가 없어요. 근데 목적어 왔죠. 그러면 이 단어랑 이 단어가 목적어 관계가 아니겠구나. 동사 목적어 관계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좀 자신감이 생겨야 할 수 있지만 아무튼 3번도 이렇게 안 되겠구나. The visitors가 있으니까 해석해 볼 필요도 없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see him conduct와 see him conducting은 동의어예요. 그러면 이제 1번과 4번은 뜻이 똑같은 거야. 그러면 뭐만 차이가 있냐면 1번의 투부정사, 4번의 동명사, 요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remember로 넘어가면 돼. 기억나나 보세요. Remember와 forget. Remember와 forget 뒤에는 부정사와 동명사 둘 다 올 수가 있는데 뜻이 다르다는 거. 부정사가 오면 미래의 뜻이라서 뭐뭐 할 것. 동명사가 나오면 과거의 뜻이라서 뭐뭐 했던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맥을 보니까 그 남자가 방문객들을 안내했어요. 박물관 주변을. 그리고 작년 얘기를 했잖아. 작년. 작년에 그 남자가 방문객들을 안내했던 걸 봤던 걸 안내하는 걸 봤던 걸 기억한다. 이렇게 나가야지. 봤던 것이 기억난다. 그러면 내용상 작년 얘기니까 과거의 내용이죠. 그래서 ing를 쓰는 게 맞아요. 해서 4번이 답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동명사 일부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설명이 조금씩 간단한 이유가 암기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8번 같은 경우에 object to 이렇게 수거로도 암기하고 뭐뭐를 반대하다. 그때 to가 전사라는 거 꼭 명심하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11번부터 해서 쭉 풀어나가기로. 자, 여기까지 해요. 수고했어요.